가진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차례는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큰 시험. 소리가 너무 작나요? 제일 크게 해줄게요. 다시. 아브라함의 큰 시험. 기다려봐요. 다시. 아브라함의 큰 시험. 아브라함의 큰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그 아들과 많은 자손들을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그의 아들과 많은 자손들을 통해 이 세상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기 너무 나이가 많았지요. 20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가 100살,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되새겨 주셨어요. 사라는 아기를 낳을 것이다. 20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가 100살 사라는 9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 되새겨 주었어요. 사라는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들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라는 너무도 기뻐서 크게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어. 그녀가 말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그가 웃었다라는 뜻인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들의 아기를 태어났을 때 사라는 너무나 기뻐서 크게 웃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어. 그녀가 말했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은 그가 웃었다는 뜻으로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노연포가 있네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정답.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제물로 바치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혼란스러웠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데려와 제물로 바치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혼란스러웠지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삭은 나무를 치고 아브라함은 칼과 횃불을 들고 산을 올랐어요.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대답했죠. 이삭은 나무를 지고 아브라함은 칼과 횃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제물을 바칠 양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은 대답했어요. 아브라함은 단 위에 나무를 쌓고 이삭을 묶어 그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가 칼을 들어 이삭을 내려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천사가 다급하게 그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담 위에 나무 쌓고 이삭을 묶어 그에 올려놨어요. 그가 칼이 들어 이삭이 내리친 순간 아브라함아 천사가 다급히 그를 불렀어요. 눈물이 나요. 하늘은 아브라함에게 물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나요? 2번 정답. 멈춰라.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천사가 외쳤어요.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걸 아신단다. 저 수풀 속을 보거라. 저기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 보이지? 그 양을 제물로 대신 바치거라. 멈춰라!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천사가 외쳤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걸 아신단다. 저 수풀 속에 있는 보거라. 저기 뿔이 걸려있는 순양이 보이지? 그 양이 제물을 대신 바치거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그 양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이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그 양이 제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이름이 말했다. 아브라함인데,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다음 문제가 있네요. 쌍금 부족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었나요? 예. 정답. 활동해 볼게요. 어? 다 별 받았네요. 활동. 시작하기. 여기에서 뚝뚝 이 이거. 이거 이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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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예. 홈으로 가기. 아브라함의 큰 시험. 오늘은 이제 이걸 읽어드릴게요. 꿈꾸는 자. 꿈꾸는 자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요셉빛 요에로 파리딤 읽기.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지요. 야곱은 요셉에게만 색동 저고리를 입혀주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어느 날 요셉이 특별한 꿈을 꾸었어요. 우리가 밀단을 묶고 있었는데 형들의 밀단이 내 밀단에게 절을 했어. 이 말을 듣고 요셉의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요셉이 특별한 꿈을 꾸었어요. 우리가 밀단이 묶고 있었는데 형들의
밀단에게 절했어. 이 말을 듣고 요셉는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어요.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었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와 형들이 꾸짖었어요. 지금 네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요셉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받았나요? 1번 정답.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어요. 해와 달이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형이 꾸짖었어요. 지금 내가 어디 다르실 거라고 말한 것이냐?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그들을 보러 오는 것을 보았어요. 형들은 그를 죽이고 요셉의 꿈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르우벤이 말했어요. 형제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아. 방해하지 마. 여기 비어있는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리자. 형제들은 아무 망설임 없이 요셉의 색동옷을 찢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르우벤이 말했어요. 형제를 죽이는 건 옳지 않아. 방해하지 마. 여기 비어있는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리자. 형아들은 아무 망설임 없이 요셉을 색동정으로 찢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얼마 후 이집트를 향해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이 빠진 웅덩이 곁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유다가 제안했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형제들은 은화 20개에 요셉을 팔았어요. 눈을 보고 했네요. 요셉의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나요? 아니요. 정답. 얼마 후 이집트에 향해 가는 이스라엘 상인들이 요셉이 빠져 웅덩이 걸리 지나가게 되었어요. 유다 제안을 했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자 형제는 능아 20개의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염소 피에 담근 뒤에 야곱에게 보여주었어요. 내 아들이 죽었어. 야곱이 크게 흐느껴 울었어요.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보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지요. 형제들은 요셉의 옷에 염소피에 담긴 뒤 야곱에게 보여주었어요. 오, 내 아들이 죽었어. 야곱은 크게 흐르러 울었어요. 한편 요셉은 이집트를 보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지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축복하셨고 요셉은 보디발의 온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상인들은 이집트의 요셉을 바로 경기장으로 보디발에 팔았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축복하시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
외부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와 함께 하셨어요. 맞아요. 정답. 언니는 별 받았고요. 언니는 성경책에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